안녕하세요. 수경쌤입니다. 물 표현을 하려고 해요.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물 표현을 할때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셀룰리안 블루, 하늘색이죠? 하늘색과 그다음에 비리디안, 녹색을 섞어서 에메랄드색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. 청록색으로 은은하게 색감을 먼저 깔아줄게요. 물이 조금 많아야 되고요. 물이 많아야 표현이 잘 됩니다. 랩을 표현을 할 거니까요. 랩에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게 많도록 가로 줄무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꼼꼼하게 주름을 잡아줘야 돼요. 잘 구겨주십시오. 자, 이 상태로 말릴게요. 이 아래쪽에 파도 거품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손으로 좀 그려주도록 합시다.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방법이 없고요. 관찰해서 물의 결을 그 파도 사이에 보이는 하얀색 거품을 빼놓고 파도 사이사이에 보이는 푸른색 물결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귀찮아하세요. 그러면서 그림은 또 예쁘게 나오길 바라죠. 그러니까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색을 칠해줘야 됩니다. 이건 사이에 다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의 물결 표현이 되게 멋있게 됐죠. 지금 여기 채색이 되지 않은 부분과 채색된 부분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. 약간 파도가 조금 높게 치는 부분을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. 랩이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하기가 수월해져요.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랩 쪽이랑 랩이 아닌 쪽을 연결을 해야 돼요.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조금 멀어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도를 낮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 봅시다. 네, 이렇게 약식으로 한번 바다 표현을 해봤어요.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작업을 해봤으니까요. 한번 집에 있는 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